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이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이 반도체 실적이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응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상황에서는 뭐 이렇다 저 어떤 그 방향성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그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점차적인 그 실적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증폭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 내지는 과거 상황보다는 미래 상황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뭐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임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감과 동시에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내지는 2분기에는 점진적으로 뭐 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시장 내에 묻어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어떤 그 방향성의 혼조 양상이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5.6% 급등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물론 월요일 저녁에는 다소간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이내 지난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1.3%가 넘는 좋은 그림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승세가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은 다소간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성 내지는 방향성 그다지 나쁘진 않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하시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그래도 모멘텀은 다소간 좀 미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내지는 분위기 감지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은 8.3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은 약 한 2.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약 한 47%, SK하이닉스는 50%가 넘는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 추가된 부분은 연초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악화 내지는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반도체 정점 논란은 이미 현실화되었고 반도체 정점을 지나서 이미 다소 가격 면에서는 좀 하락세 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 이미 시장 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였다라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쇼크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 내 FN 가이드에 대한 어떤 FN 가이드에서의 어떤 어닝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이 50% 정도 그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오히려 발표되는 실적, 이보다 나아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그 반응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히려 어닝 쇼크가 아닌, 일단 부분, 안도렐리의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이 됩니다. DRAM 가격과 NAND 가격 뭐 한 25% 넘게 하락이 됐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기저효과 부분이 이미 마무리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주요 관전 포인트를 어떤 부분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기저효과가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당연히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당연히 반도체 가격보다는 출하량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도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설비 투자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정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가동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동률과 관심을 가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내지는 평가를 우리가 내려야 될 텐데 가동률, 출하량의 변화에 앞으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오늘 저녁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장 마치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그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향후 그들의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실적 예상치, 실적 가이던스와 그다음에 저 그 향후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될 텐데 반도체 가격과 출하량.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가격보다는 출하량이 늘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그들의 전망치 바라보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갈림길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 아마도 이제 그 내일 우리 시간 한 새벽 3시 정도 발표 뭐 이제 그 예정에 있는데요. 금리 완화 가능성 그리고 금리 스탠스가 확실히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점도표의 하향 조정 가능성 상당 부분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팡 주식의 주가 방향성하고요. 중국의 IT 기술주들의 주가 방향성. 이 두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아닐 수 있지만 추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 일로에 들어가게 된 이후 그들의 IT 반도체, 내지는 IT 통신 전반적인 주도권 경쟁이 지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좀 열정적으로 좀 대두될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